네, 안녕하세요. 준호 아카데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카이정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FW 트렌드 스타일링인 플로우 웨이브에 대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웨이브라는 스타일은요, 흐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웨이브 테크닉인데요. 전체적으로 두상과 얼굴형 그리고 바디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웨이브를 만드는 것이 이 테크닉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앞머리에서 어떤 느낌이 연출되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스타일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상을 3파트로 나누고 플랫 아이롱을 이용해서 플로우 웨이브를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파트로 두상을 연출하는 이유는요, 두상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웨이브를 만들어 낼 거기 때문에 파팅을 너무 많이 나누시게 되시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은 스타일이 연출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두상 네이프 라인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두상의 굴곡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둥근 섹션을 나눠줍니다. 자, 플랫 아이롱 이용하셔서 애벌 드라이 들어가 주신 이후에 손가락으로 커트 하시는 것처럼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플랫 아이롱 들어가셔서 자, 흐름을 끊지 마시고 한 번에 쭉 빼주세요. 자, 바디 라인 따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요. 자, 반대 라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상의 굴곡을 따라서 커트 하시는 것처럼 라인 잡아주시고, 자, 두상의 흐름과 바디의 흐름에 맞춰서 한 번에 쭉 작업해 주세요. 자, 한 번에 작업을 해 주시는 이유는요, 끊어서 작업해 주시는 것보다 한 번에 작업을 해 주시는 게 플랫 아이롱으로 작업을 해 주셨을 때는 훨씬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연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쪽까지는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플로우 웨이브를 연출했고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테크닉이 시작이 됩니다. 플랫 아이롱을 이용하셔서 컬의 흐름을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살짝 오른쪽과 왼쪽으로 밀어 주시면서 자, 컬의 느낌을 자, 조절해 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율동감 있는 컬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 다시 작업해 주시고요. 자, 각도 살짝 자, 들어주신 이후에 자, 플랫 아이롱 자, 넣어주시고 자, 오른쪽 왼쪽으로 살짝씩 컬을 틀어주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삼각 섹션을 활용을 하셔야 둥근 두상에 대응하셔서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플로우라는 뜻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두상면에 달라붙어서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웨이브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게 이 스타일의 포인트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 사이드를 진행을 해 주실 때는요, 섹션을 둥글게 잡아줍니다. 자, 섹션 둥글게 잡아줬으면 첫 번째 목선 부분에서 들어갔던 테크닉으로 다시 한 번 더 연결해서 들어가고요. 최대한 각도를 낮춰준 상태에서 자, 턱선과 자, 바디 라인을 체크를 하셔서 자, 전체적인 몸의 굴곡면을 활용을 해서 웨이브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는 섹션을 조금 들어주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볼륨을 넣어주시기 더 유리하시고요. 자, 섹션을 조금 들어준 상태에서 자, 적당한 볼륨이 생길 수 있도록 웨이브를 연출해 줍니다. 앞머리를 들어갈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대략의 실루엣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살짝 빼보기도 하고 뒤쪽으로 밀어보기도 해서 전체적인 느낌과 모델의 얼굴형이 연출이 좋은지 조합이 좋은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살짝 앞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모델의 작은 얼굴형과 더 맞는 스타일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밀어서 작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동자 앞쪽으로 섹션을 잡아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랫 아이롱을 이용해서 한번 쭉 밑으로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C컬러 연출된 앞머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 기구를 움직여서 옆으로 넘겨주시면 충분히 예쁘게 앞머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앞머리 잡아준 이후에 자, 앞으로 내려서 플랫 아이롱 이용해서 밑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자, 내려준 이후에 전체적인 실루엣에 맞춰서 자, 플랫 아이롱을 이용해서 자, 앞머리 부분을 연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플로우 웨이브 테크닉으로 연출한 헤어스타일에 제품을 사용해서 텍스처를 연출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스사기에 올라온 잔머리를 정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컬링 에센스를 이용해서 전체 컬의 텍스처의 질감을 표현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컬링 에센스를 가볍게 짜신 이후에 자, 손바닥에 충분히 컬링 에센스를 도포해주세요. 자, 해주신 이후에 손가락으로 문질문질하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부스스한데 예쁘게 연출되는 컬의 느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앞머리 쪽에 지금 표현된 잔머리들을 정리를 해서 분위기 있는 스타일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워터 스프레이를 자주 사용하시는 콤 뒷부분에 가볍게 뿌려주신 이후에 자,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잡아서 손가락으로 가닥가닥 나눠주시면 됩니다. 다시 반대편도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섹션 잡아주시면서 자, 바깥쪽으로 제품을 처리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질감을 마무리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텍스처의 느낌을 가지는 플로우 웨이브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